허지아클럽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엊그제죠. 3월 20일 날 호주가 새로운 학생비자, 졸업비자에 대한 규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전부터 계속 예고는 되어 있었던 건데 이제 그 세부안이 좀 나왔는데요.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이 3월 22일 금요일인데 이게 바로 내일 3월 23일부터 바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비자나 졸업비자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숙지하셔서 잘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시죠. 자, 먼저 호주 이민성 웹사이트 뉴스란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월 20일 날 New Genuine Student Requirement에 대한, 그러니까 학생비자를 신청할 때 어떤 요구 조건이 있는지에 대한 세부 조건이 발표가 됐고요. 이게 항상 뭐 GT다 그래가지고 뭐 그 다음에 GST다 그래서 용어에 대한 혼재는 좀 있었는데 이제 정리가 좀 된 것 같아요. 예, GS로 부르는 걸로 아마 이렇게 통칭이 된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또 후속으로 같이 발표된 내용이 영어 요구 조건, 새로운 영어 요구 조건이 학생비자 신청할 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New Genuine Student Requirement가 이제 3월 23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이게 이제 기존의 GTE에서 이렇게 넘어온 거고요. 이거는 작년 12월 11일 날 발표됐던 Migration Strategy 이 보고서의 내용의 이제 후속 조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보고서는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올려드려서 같이 한번 리뷰를 해봤잖아요. 그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졸업비자를 35세로 제한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나이가 좀 있는 학생들은 뭐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도 혼란스러우실 텐데 아직까지 그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긴 할 텐데요. 어쨌든 그 마이그레이션 스트래티지 이 보고서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호주의 학생비자를 가지고 호주에 들어오는 사람이 한 23만 명, 4만 명 요 정도가 되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작년 하반기에 50만 명 이상으로 뛰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주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주거 문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들이 야기하고 렌트비 상승. 사실 렌트비 상승은 뭐 은행 금리가 올라감으로써 기인한 그런 요소가 좀 더 크다고 보는데 어쨌든 집권당에서는 이제 이쪽으로 조금 화살을 돌린 그런 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오닐이라고 하는 이민성 장관이 이거를 2년 차에 걸쳐서 24년 올해 6월까지 37만 5천 명으로 조금 컨트롤을 하고 호주로 새로 들어오는 이 대부분은 이제 학생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컨트롤을 좀 하고 그리고 이거 내년까지는 원래 숫자대로 25만 명 선으로 떨어뜨린다 이런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후속 조치로 이 학생비자, 졸업생 임시비자 같은 다 이게 임시비자잖아요. 이 임시비자의 어떤 규정을 조금 강화해서 그 숫자를 좀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자, Genuine Student Requirement 세부 내용을 보면요. 이제는 학생비자 신청할 때 무조건 IELTS 6.0 내셔야 됩니다. 기존에 5.0은 내야 됐거든요. 다만 이게 이제 모든 나라에 강제하지는 않고 국가별로 왜 학생비자 심사 등급이 1, 2, 3등급이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1등급에 속하기 때문에 뭐 강제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6.0으로 바뀌면서 이게 아주 스트릭하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아마도 1등급 국가인 한국 학생들조차도 웬만하면 이 점수를 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최근 한 2, 3개월, 3, 4개월 사이에 학생비자를 신청하고도 여태 비자를 못 받는 분 계시죠. 예, 지금 굉장히 홀딩된 숫자가 많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민성 장관이 지금 이제 임시비자로 호주에 들어오는 이 숫자를 좀 컨트롤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자 발급을 계속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는 것도 그 요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학생비자 신청할 때 IELTS 점수를 안 내신 분은요, 지금이라도 IELTS 점수를 받아서 추가 업로드를 시키는 게 학생비자 발급에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어가 안 돼서 영어 연수 플러스 어떤 본과정, 이렇게 이걸 패키지라고 하는데, 이렇게도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IELTS 점수는 안 내고, 이 IELTS 점수 대신에 영어 연수를 하면 되는 거니까 IELTS 점수 안 내고도 이렇게 많이 했었었는데, 이렇게 패키지로 두세 가지 과정을 패키지로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무조건 5.0은 내야 되는 걸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보통 제대로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5.0 IELTS 점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 호주 안에 임시비자로 이렇게 거주하시면서 워킹홀리데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리고 좀 나이 든 상태에서 호주에 자녀를 데리고 들어오신 분들이 마땅히 영주권이 해결 안 될 때는 뭐 학생비자 말고는 별로 대안이 없거든요. 예, 그런 분들한테는 대부분 썼던 방법이 영어 점수 없이 그냥 영어 학교 플러스 뒤에
속칭 비자 연장용 학교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묶어가지고 뭐 한 2, 3년, 3, 4년 이렇게 체류하려고 시도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한국분이 그 정도면 다른 나라 뭐 저개발국 학생들은 일단 호주에 들어온 다음에는 영주권이 해결 안 돼도 잘 안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영어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무조건 앞에 영어 연수를 끼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제재를 조금 가하는 측면에서 무조건 IELTS 5.0을 내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내일부터. 즉 여러분들이 혹시 IELTS 시험을 이제 치려고 호주 안에서 이렇게 염두에 두시거나 하셨던 분들은요, 호주 바깥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킹하기 많이 어려워질걸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IELTS를 치려고 하니까 부킹하는 게 만만치 않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 영어 연수만 독자적으로 한다 이러면은 뭐 IELTS 점수는 내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졸업비자도 이제 원래 졸업비자 신청할 때 IELTS 6.0을 냈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6.5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학사나 석사 하시는 분들은 입학할 때 이미 그 정도 수준은 됐으니까 뭐 별로 어려움은 없겠지만, 현장 기능직 있잖아요. 요리, 제빵, 자동차 정비, 타일, 미장, 벽돌, 용접, 목수 뭐 이런 정도 있잖아요. 그런 정도는 입학이 5.5인데, 근데 보통 앞에 영어를 끼고 이렇게 입학할 때는 영어 연수 끝난 다음에 5.5 점수를 꼭 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또 이런 뭐 사립 칼리지들에서 그냥 적당한 선에서 영어 연수 했으니까 그냥 입학하세요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이 2년 공부 끝나면 저절로 뭐 IELTS가 0.5점에서 1점 정도는 상승할 걸로 기대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거 막상 해보시면 영어가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큰 또 장벽이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호주 안에 이미 공부가 요리, 제빵, 자동차 준비 다 끝나가는 시점에서 졸업비자 신청 6.0이 안 나와가지고 애를 먹어서 어쩔 수 없죠. 그러면 또 다른 학교 또 임시로 더 등록해놓고 학생비자를 연장해놓고 이 졸업비자 점수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분도 막 계실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6.5로 올라가니까 만약에 현장 기능직을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시험을 딱 쳤는데 IELTS 점수가 이렇게 생각처럼 잘 안 나온다 이런 분들은요, 네, 막 그냥 이 과정을 시작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적어도 이 졸업비자 요건에 해당하는 점수 정도는 어느 정도 마련해 놓고 입학을 하는 것이 학업에 더 좀 치중하고, 이 학업 요리 공부하고 IELTS 점수 내는 공부는 다른 거거든요. 예, 그래서 미리 그걸 좀 대비를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이 졸업비자 신청할 때 영어 점수가 유효기간이 3년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석사과정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학업이 2년이니까 입학 전에 영어 점수 있었던 그걸 가지고 그대로 활용해서 졸업비자까지 갈 수 있었는데 이게 1년으로 바뀌니까 상당히 번거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IELTS 시험, 뭐 PT 시험 친다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든 졸업생들이 이 점수 다 내야 된다 그러면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 치려고 하겠죠. 시험 예약 정말 만만치 않을 겁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시험 졸업 전에 시험 점수를 확보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 학생들이 정말 호주 영주권 유학에 도전하려고 했거나 학생비자를 신청하려고 했던 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내용을 잘 좀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GS requirement에 원래부터 있던 내용이지만 previous study, 내가 이전에 어떤 공부를 했는데 이제는 호주에서 이런 공부를 하려고 한다. 이게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고 납득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더 새롭게 하나 강조하는 것이 previous study in Australia. 그러니까 워킹 할리데이로 호주에 와서 내가 영주권 유학에 도전할 건데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세컨 비자까지 연장하고 더러는 뭐 비자 연장용 학교 같은 데 등록해 놓고 또 2, 3년간 또 돈을 더 모으겠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게 이미 호주에서 3, 4년, 4, 5년 생활하다 보면 이제 더 영주권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하게 느껴서 영주권 유학에 이제 도전해야지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아마 비자 받기 훨씬 더 어려워졌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previous study in Australia에서 자기가 어떤 공부를 호주에서 complete 했는지, 중간에 포기했는지, 네, 그리고 학업 중에 코스를 얼마나 자주 바뀌었는지, 학교를 또 바꿨는지, 대부분 이렇게 수년간 체류 목적으로 있었던 분들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코스를 중간에 바꾸기도 하고 학교를 바꾸기도 하고, 예, 좀 더 학교 적게 가는 학교, 학비 싼 학교 뭐 이렇게 막 계속 바꾼 히스토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정작 나중에 가서
영주권 유학에 이제 제대로 공부하려고 도전할 때, 이게 과거가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이게 학생 비자를 새롭게 받는 데는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고용 상태,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 외에 뭐그 학생의 우리 뭐 한국 학생이면 한국의 어떤 경제 상황이라든지 그 개인의 어떤 경제적인 여건, 뭐 자금에 관련된 부분이겠죠. 뭐 이런 것까지 다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호주 정부가 심사를 하는데, 특히 또 하나가 호주에 출입국 했던 그런 히스토리 있잖아요. 어떤 비자로 얼마만큼 자주 호주에 출입국 했는지, 그리고 이전에 호주에 어떤 비자를 뭐 여러 번 신청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또 비자가 캔슬된 적이 있거나 뭐 이랬던 분들은 또 치명타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걸 조금 심플하게 정리를 하면, 지금 여기에 속하는 분들은 학생 비자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과거에 호주에 임시비자로 수년간 체류하셨던 분, 네. 그리고 이전 학업과 자신의 경력 사항이 호주에서 하려고 하는 학업과 전혀 무관하다든지, 수년간 무직 상태로 있었거나, 그리고 이미 한국에서 학사나 석사를 소지하신 분이 호주에서 뭐 전문대 레벨의 과정에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이 다운그레이드, 학위 레벨이 내려가서 이렇게 공부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영어 수준이 좀 부족한 분일수록 좀더 불리해지는, 뭐 동반자가 있으면 또 여전히 학생 비자가 불리해지겠죠. 야,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정말 호주에 뭐 비자 받기도 힘들고 이민도 점점점 힘들어진다, 뭐 이렇게 또 확대 해석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까 그 마이그레이션 스트래티지 그 보고서 내용에도 있는 내용인데요. 호주 정부는 영주권을 발급하는 숫자는 19만 명으로 일정합니다. 이건 수년간, 코로나 때 잠시 내려갔지만 지난 10여 년간 아주 일정하게 지금 가고 있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영주권을 주는 숫자 자체를 호주 정부가 막 엄청 줄여가지고 영주권 받기 힘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다만 나이가 많거나 영어가 부족할수록 영주권은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죠.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 영주권 발급하는 숫자가 19만 명으로 일정하다라는 거는 나이가 젊거나 영어를 더 잘하거나 한 분한테는 기회가 더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호토박이 조언. 그래서 본인이 이 GS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 빨리 수속을 해서 호주에 입국하려고 서두르기보다는 호주 입국을 조금 미루고요. 한국에서 충분히 내가 학생비자를 잘 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좀 만들어가는, 관련 경력을 좀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시간들을 좀 갖는 게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워킹 홀리데이로 먼저 호주에 경험을 하고, 그런 다음에 내가 호주에 영주권 유학에 도전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워킹 홀리데이 기간 동안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지내는지 이런 것도 좀 나중에 본인이 학업할 내용과 조금 연관시켜서 준비를 해나가는 게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호주 내에서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고 학생 비자를 계속 연장하시는 분들은 정말 좀 신중을 기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 내일부터 적용되는 호주 학생 비자, 졸업 비자에 대한 세부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